안녕하세요. 뉴스 B입니다. 오늘은 예전 영상에 이어 장기 기증 예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카드는 제가 장기 기증 희망 신청 시 받은 카드입니다. 찾아보니 지갑에 숨어 있더라고요. 영상의 내용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사자는 한 해 평균 3천에서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중 449명만 장기를 기증합니다. 이 중 인체 조직 기증은 이식자의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조직 기증은 신체를 훼손한다는 거부감이 장기보다 더 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체 조직 기증자는 88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기 조직 기증에 있어서 최하위입니다. 한 나라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뇌사실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은 한국은 8.9명, 스페인은 48명, 미국은 33명으로 우리나라의 배가 넘습니다. 2010년 당시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한 유가족에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7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체 조직 기증 시에는 180만 원이 추가된 9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위로금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유가족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위로금을 없앴지만 장제비 목적으로 장기 기증 시 360만 원, 인체 조직 기능을 할 시에는 1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뀐 위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뇌사실 장기 기증자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최소 18개월간 심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유가족의 사후 관리를 맡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유가족의 심리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 추모 공원 역시 건립 논의만 있을 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증자 이름을 새긴 비석과 함께 국립 장기 기증 추모 공원을 운영하며 이식자와의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족들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증인과 이식인의 정보 교류가 금지되어 있어 장기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우에 대한 내용을 보았을 때 미국이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더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본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장기기증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기증 희망자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장기기증 희망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후 위로금보다 살아있을 때 세금 감면 혜택, 주택 청약 우선순위, 정부 주최 행사, 할인 등의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기증 예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하여 유가족들이 장기기증을 괜히 했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더욱 생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